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소개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함께 하신 선생님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 영진초등학교 교사 강윤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창덕여자중학교 기술교사 최성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성리라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요즘에 어떤 수업들 하고 계시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저는 인공지능을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학생들이 접속을 하면 거기에 자유롭게 화면에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있는 어떤 인공지능이 그 그림을 보고서 학생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알아맞추는 활동을 진행하는 뭐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뭐 개념, 원리 같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인공지능 뭐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도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실제 우리 삶에 있는 좀 문제들을 해결해보는 그런 프로젝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그 관심도 많지만 인공지능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것들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안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좀 민감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제 ITS라고 해서 이제 지능형 이제 투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사의 보조 수단으로서 이제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도구의 입장인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학생들의 데이터들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저장되고 처리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요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몇 분 동안 이제 영상을 시청했고 네. 뭐 이제 퀴즈를 뭐 얼마나 맞췄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그런 성취도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말씀을 네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네. 네. 사실 저도 그 학교에서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 요즘에 많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시는 그런 인공지능 교육용 툴이 있는데 저도 되게 재밌게 많이 쓰고 있었는데 사실 가이드라인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아 여기서 예를 들면 저의 얼굴이 그 티처블 머신에 학습이 되는 것도 아니면 학교 학생들의 얼굴이 수집이 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그 회사에서 학습을 하는 건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네, 인공지능 공공성 확보를 예쁘게 위한. 잘 나왔습니다. 네. 네 정말 디자인이 네. 정말 잘 나왔죠. 무엇보다 얇아서 좋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중에서 선생님, 성채쌤 생각하실 때는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나와 있는 여기 매트릭스 부분이 아마 선생님께서 이 가이드라인을 실제 학교에서 활용하실 때 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던 이제 개인정보의 민감 정도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정도를 저희가 이 양쪽의 축으로 만들어가지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그 등급을 만들어 봤는데 이 안에 보면은 이 각각의 정도에 따라서 수준을 총 3단계씩 나눴거든요.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 그래서 이 각각의 수준의 이 합을 통해서 이 등급을 1, 2, 3, 4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지금 교육하신 활동 사례 같은 것들을 들어서 네. 매트릭스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매트릭스를 처음 보였을 때는 용어나 좀 글자가 좀 많아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어렵지 않고 저희가 실제 학교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례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개인의 민감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결정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인데요. 선생님도 그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처블 머신이라는 이제 기계 학습 플랫폼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웹캠을 켜가지고 거기에 간단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도학습 시키는 그런 툴인데 흔히 저희가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 주먹이나 뭐 윤지쌤 주먹이나 상대 주먹이나 어떤 사람의 주먹을 갖다 놔도 이 주먹이 과연 누구의 주먹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인정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쉽게 4단계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식별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자주 만드세요. 근데 그럴 때
촬영할 때 아이들의 얼굴이 이 안에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간단하게 체험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아이들의 얼굴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되고 또 그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교수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단계랑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학습을 진단하거나 이렇게 권장하거나 혹은 아이들의 진학과 연결된 경우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사결정이잖아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1단계와 2단계 등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3등급이랑 4등급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IT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요소까지도 선생님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분명히 이런 교육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지쌤께서도 이거 매트릭스 한번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이용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등급을 매겨보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퀵드로라는 그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실 뭐 개인정보가 따로 수집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그리고 뭐 의사결정에도 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보시면 4등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위원회 없이 바로 사용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선생님들과 다 아 그렇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방금 윤지쌤 말씀하실 때 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가이드라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좀 현장에서 제가 만약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원회 구성이었는데 혹시 위원회 구성은 그럼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아 네. 일단 4등급은 사실 위원회 없이 바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3등급의 경우에는 교내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교내위원회를 뭐 따로 특별히 구성해도 되고 기존에 학교에 있는 위원회를 네,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기존의 위원회를 인공지능위원회로 같이 구성을 해서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1등급이나 2등급은 지금은 흔치 않은데요. 만일에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 인공지능위원회라고 해서 학부모님과 외부 위원을 모셔야 되는데요. 이때 외부 위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각 그 지역청마다 그 AI 융합 선도교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런 인력풀들을 활용해서 외부 위원 전문가 위원을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좀 그 걱정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학교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들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공공기관에서 개발했다기보다는 요즘에 특히 또 이제 민간 업체에서 개발하는 그렇죠. 것들을 학교에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그런 기록이나 학생들의 그런 성적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그 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이 그 데이터를 본인의 소유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학교에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우리한테 달라고 주장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 만들 때 좀 많이 고민했던 그런 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매트릭스로 1차적인 판단을 하신 후에 여기에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항목으로 아주 예쁘고 컬러풀하게 이렇게 담아두었죠. 그래서 아마 이 체크리스트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좀 생소하거나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께서 물론 확인 용도 쓰시지만 만약에 협업이 필요한 기관이 있다면 이런 체크리스트를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것도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AI 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주변에 뭐 그렇게까지 많이 와닿다고 생각 안 했는데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곧 이제 푹 들어올 수 있겠구나. 진짜 미리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저희가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여기 안에는 분명히 저희가 앞으로 좀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희도 이제 의논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많은 구성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친구가 아마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아마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꼭 끼시고 앞으로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은지쌤? 아, 네. 제가 알기로 그 인공지능 이런 현장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거든요. 아, 그 교육부에서도 네. 저희 걸 참관하는 예, 맞습니다. 부분이... 그래서 아마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감히 말씀드리며
오늘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오늘 아무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네, 시청하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걸로 저희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